안녕하세요. 피부 건강법 송혜연이 원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자반증을 치료해야 할지, 스테로이드를 써도 진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또 증상이 발현되거나 재발을 하거나 하는 자반증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될지와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치료에, 자반증 치료에 있어서 솔루션이라고 말을 적어놨는데요. 원칙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휴식과 안정은 기본이다. 그 휴식이라 함은 육체적인 휴식도 포함되지만 정신적인 휴식도 포함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증 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행해도 된다. 그것들이 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나 NSAID 아니면 염증 억제를 위한 한약 치료, 뭐 침 치료, 뭐 기타 외용제 치료 등등도 포함되죠. 하지만 세 번째, 장기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왕뜸요법도 있겠고요. 이제 순환요법들을 일컫는 그러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대로 자반증 치료할 때 반드시 휴식과 안정은 필수겠죠. 정신적인 휴식, 육체적인 휴식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 염증 완화를 위한 증상 제어만을 위한 치료로 멈춰도 될지, 아니면 세 번째, 근본적인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지는 꼭 체크를 해서 체크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반증 치료의 원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스테로이드가 불필요한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죠. 이것들은 우선 초반에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호자나 환자의 의지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드시 스테로이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체질에 맞는 정확한 약을 이제 적정량을 사용한다면 소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금기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라는 것들이 이제 염증 억제, 면역을 억제해서 항염증 작용을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반드시 필요한 약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의료진과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일지를 적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한테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다이어리를 위한 이제 수첩을 드리는데요. 거기다가는 혹시 복통이 있다면 복통의 유무, 그 다음에 복통의 간격,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뭐 4시간마다 한 번씩 생겼는지 3시간마다 한 번씩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통의 증상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증이 내가 치료 전에는 뭐 10의 강도로 느꼈다면 지금은 뭐 11, 12인지 7, 8인지 이런 복통의 강도 등도 써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반증의 정도도 수치화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부의 자반의 개수 아니면 자반의 범위가 뭐 무릎 이하로만 있었는지 발목 이하로만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반이 발생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식을 취하면 붉은 반점들은 싹 흡수가 됐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출혈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아침에는 자반이 많이 소실이 되었다가 낮에 활동을 하고 나면 저녁에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생 시간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저녁하고 분명히 아침하고 상태가 다를 법한데 저녁에 이제 더 터졌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할 뿐인 거지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상황에 따라서 체크를 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음식이죠. 내가 먹은 모든 음식들을 적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반증의 발생에 있어 변화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보이는지 그 다음에 저희랑 치료를 하시게 되면 체질 진단을 통해 저희가 적어드린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시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의 상관성. 아침에는 휴식을 취하면 줄어들었다가 저녁에는 심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관성을 체크해 보시고 뭐 그 밖에도 수면이라든지 환경 변화, 뭐 차를 타고
하고 올해 어디를 다녀오셨다거나 올해 오늘은 앉아있는 환경이었다든가 뭐 아니면 오늘 새로운 장소에 갔다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혹 스테로이드나 진통제를 복용하실 경우 그것을 드시는 시간적인 차이, 뭐 4시간에 한 번씩 먹었는지 3시간에 한 번씩 먹었는지 뭐 4시간에 한번 먹어야 복통이 제어가 되었는데 뭐 6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복통이 제어됐다든지 이런 변화의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치료일지를 적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자반증 치료 원칙 중에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생활 일지를 어떻게 적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여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날짜별로 이제 먹는 음식을 적으시면 되고요. 대부연 소변의 여부, 그 다음에 뭐 약의 여부,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떻게 발현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적어드리는 어떤 틀, 일정한 툴에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핸드폰에 수시로 꼼꼼하게 나의 생활에 대해서 체크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반증 치료 원칙은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자반증은 비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자반증은 그런 자반증이고 특별한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 요즘에는 이것들을 자가면역질환의 일부로도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특히나 그러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의 이상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환이므로 체질별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환자분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분 케이스는 소음인으로 평상시에 위장이 예민하고 약하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뭐 이런 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겠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4월 13일 날 초진으로 오셨는데 2개월 전에 자반증을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치료법, 스테로이드 연고와 이제 복용을 하셨고 항히스타민제도 복용을 하셨는데 계속 점점 증상이 심해질 뿐 제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질 진단을 통해 이제 4월 13일 날 초진으로 오셔서 4월 20일 까지 일주일 정도 소음인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더니 2개월 동안 꼼짝 안 하던 자반 증상이 많이 소실되었죠.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겠습니다 하고 괜찮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여기 수첩에 보면 맥주, 치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설사를 하시면서 자반이 점점 이제 악화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음인에 맞지 않는 돼지고기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고 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 오셨어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설마 하시는 감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4월 20일 날 많이 소실되었던 자반증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5월 8일 날 급기야 이제 악화되면서 다리 허벅지까지만 있던 자반이 이제 상체 팔까지 올라가고 범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증명을 해보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이후에 이제 소음인 식단으로만 철저하게 지키신 후 5월 8일과 5월 10일 사이 3일 상간이신데도 똑같이 이 상황에서 침치료도 받으셨고 똑같이 한약 복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3일 사이에 다시 이제 붉은 반점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보여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계속 이제 생활습관, 생활일지 작성, 식이요법 일지 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에이 설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자반증 치료에는 특히나 이제 평상시의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치료기에는 반드시 생활일지 식이요법이 반드시 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자반증 치료 원칙 네 번째는 재발화 만성화될 경우 치료는 힘들어진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입니다. 소아 자반증은 일반적으로 치료 초기에 내원을 하세요. 많이 어머님들이 막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는데 성인 자반증의 경우에는 뭐 자각 증상도 별로 없고요. 복통도 별로 없고 관절통도 없고 조금 쉬면 괜찮다가 조금 무리하면 또 생기고 뭐 이러시니까 뭐 괴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6개월, 1년, 뭐 수년간 반복되다가 내원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반증이라는 증상이 오래된 경과만큼 치료기간도 오래 걸린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성화된 자반증은 나중에 이제 신장기능으로 침범될 수 있는 뭐 삭취질환, 신장기능, 신부전 등으로 이렇게 침범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간과하지 말고 조기 치료를 반드시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자각 증상, 복통이나 관절 통동이 없는 자반증이 더 위험하다. 아무래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자반증이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자반증은 내 몸이 주는 적신호입니다. 그저께도 한 분이 오셨는데 본인은 뭐 한 6개월 전에 직장을 옮김으로 인해서 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긴 했고 조금 직장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뭐 특별하게 뭐 몸에 느끼는 바도 없고 예전보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찍 나가서 활동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자반증이 걸렸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보셨는데요. 그분께 제가 말씀드린 게 몸이 신호를 사인을 주는 거라고 더 큰 질환으로 이제 나아가기 전에 미리 방어막을 쳐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자반증이라는 거는 내 몸이 어떻게 보면 조심하라고 조금 더 돌봐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적색 신호다, 경고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반증 여기까지가 대충의 이제 개요, 이제 치료 원칙,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자반증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덜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질환도 아니고 적절한 치료, 내 몸의 상태에 따른 치료와 그 다음에 조기 치료가 진행된다면 예후는 충분히 좋은 질환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번 자반증 학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드렸고요. 자반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앓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